자, 여기 보시면은 이게 벽면에 붙어 있는 타일이 수입 타일입니다. 근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? 자, 둘러볼게요. 자, 보시면은 이 타일 자체의 이 모양이 아니고요. 이 타일 면에 붙어 있는 이 파라핀 재질이에요.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야 이거?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이 수입 타일들은 대부분 요런 게 묻어 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묻어 있죠.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경우는 타일 시공하신 분들이 매진을 때 이거 일일이 다 벗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남겨놓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걸 지워야 되잖아요. 근데 결국엔 누가 지워야 되나요? 그 뒷사람, 뭐 마감 세팅하는 사람,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느 정도라도 긁어주시면은 뒷사람들도 조금씩 또 손을 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결국엔 뒤로 갈수록 손이 덜 가는데 제가 한번 긁어볼게요. 칼날로 그냥 이렇게만 긁어만 주셔도 돼요. 충분히 굳이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이렇게만 긁어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이거를 아예 손을 안 대버리면 결국은 뒤에서는 이제 이걸 일일이 다또 지우는 번거로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때 이렇게 긁어주시는 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선에서 지금 영상을 만든 거고요. 당연히 이렇게 파라핀 막 이렇게 잔뜩 묻혀오면은 당연히 힘들죠. 그러니까 수입 타일 중에는 이제 종이로 이제 보양이 되어 있는 게 있고, 뭐 비닐로 되어 있는 게 있고, 이런 식으로 파라핀이 붙어 있는 게 있고, 다 틀려요. 근데 너무 심하면은 당연히 일하는 사람도 힘들어요. 그죠? 근데 지금 원래 이 색상인데 지금 전혀 틀리죠? 지금 제대로 이렇게 안 닦여가지고.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만 신경 써서 해주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뭐다 깨끗하게 뭐 벗겨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조금만 그냥 할 때는 어차피 손 대는 거 조금만 신경 쓰면 뒤에서는 좀 손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뭐 얘기 드린 거고요. 굳이 꼭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. 왜? 팀장도 아니고 뭐 제가 이거 뭐 일일이 안 벗겼다고 뭐라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. 근데 이거 묻힌 업체들,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문제죠. 이렇게 잔뜩 묻혀가지고. 이게 하여튼 유광이고, 이제 스크래치가 잘 나는 제품이에요. 이런 게 보면 번들번들하죠. 이렇게 스크래치가 하나 나면 되게 흉하게 보이는 제품이기 때문에, 스위탈 같은 경우는, 이런 유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라핀이 붙어있다. 요것만 아시면은 되시고, 그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. 나중에 청소하실 때, 밀대나 이제 요 칼로 이렇게 싹싹 긁어갖고 닦아만 주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. 이거 뭐 일부러 막 라이터로 막 지지고 하지 마세요. 안 녹아요. 이렇게 해서는. 제가 다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, 아는 거기 때문에, 이런 부분만 좀 신경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